오늘은 이제 그 WD 900을 한번 뭐 보여주겠다. 뭐 이게 뭐 윤활제, 방청제, WD 뭐 WD 40이 아니라 WD 900은 QHD 디지털 레코더 폰트 스과에서 끝판왕으로 만든 건데 역시 정중앙에 달려 있습니다. 요게 디카 디자인이 항상 이쁜 거예요. 디자인하면 만도지. 옛날에 그 만도 거 있지, 그거. 그게 죽이지. 아, 풀풀인데 개 멋있던 거. 멋있긴 개가 항상 멋있지. 풀풀 나왔던 게. 그게 뭐, 디자인은 개를 따라올 게 지금도 없지. 중고에다는 그것도 사고 싶더라. 쿼드 HD, QHD, 포토스. 큼지막하고요. 화질이 좋고, 이제 뭐, 폰투스가 뭐 좋아요가 아니라, 화질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화질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QHD가 좋은 거지, 폰투스 거 있어요, 해. 뭐, 개돼지야? 아니, 폰투스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인뷰 보여주니까, 아니, 폰투스 거 있냐고요. 제일 좋다는데? 뭘 폰투스가 제일 좋아. 화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데서는 제발 좀 쓸데없는 좀 개소리 좀안 하면 좋겠어. 폰투스가 제일 좋다는데요? 아니, 제일 핫바리 사면서, 뭐, HD 화질, 슈퍼 HD 화질, 슈퍼 HD가 FHD가 떨어지는 모델, 리얼 HD보다 개소리야. FHD, HD보다 FHD, FHD보다 QHD. 어? QHD보다 2K, 4K, 이게 좋은 거지. 뭐, 무슨, 파인드라이브 얘기하니까 뭐, 파인뷰 싫어요. 뭐, 나는 뭐, 어? 폰트스가 좋아요. 뭔 개소리야. 화질이 높은 게 좋은 거야, 이 양반들아. 우리 집 와서는 제발 좀 개소리 좀안 하면 좋겠다, 진짜. 뭐다 좋은데 이제 뭐 단점이라면 이제 뭐 시큐리티가 되게 뭐 여섯 깜빡이면 좋은데 아 소프트맨 그참 좋았는데 이 보면 앞에가 이게 참 이게 뻐덕뻐덕거려 이런 게참저 싼마이스러워 이런 게 무광으로 왔어야지 왠지 뭐 고무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고무 코팅되는데 그것도 개 쓰레기지만 유광에다 뻐덕뻐덕하고 막 아휴 그냥 짜증나 이런 거 보면 왠지 싼마이스러워 예. 어딘가 모르게 옛날에 아이머큐리 옛날에 무슨 그 제품 무슨 납품했던 회사 뭐냐 같은 금형이에요. 예. 구멍 나 있는 거는 열 발사하는 건데 기왕이면 좀 왕창 뚫어주면 좋겠다. 이것도 막혀 있습니다. 고화질이고요. 우리가 핸드폰 마찬가지로 고화질인데 최상급으로 고화질을 맞춰놓고 녹화를 하면 열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녹화 메모리 카드가 용량이 금방 찬다. 그리고 사고 난 거는 그날그날 확인해야지. 사고 난 거를 내일 일주일 뒤에 확인하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그럼 다 지워져요. 예? 여기 와서 사고 난거 영상 좀 봐달래. 내가 판 것도 아닌데. 내가 판 것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판 것도 아닌 걸 해달래. 어? 뚜껑이 이만큼 열려있지 않은 진짜. 승질나게. 응?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블랙박스는 화질이다. 화질은 곧 생명이고, 2년 보증돼 있고요. WD 900 현대에서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딴건 모르겠는데 화질이 좋다. 또 펌웨어는 우리가 한번 귀찮지만 우리는 항상 한 달마다 나는 항상 보니까 펌웨어가 올라온다 보고 수미한테 문자를 보내주지. 문자 오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와? 왜 기어오냐고 문자 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기어와 또 AS 받으러 온다니까 희한해. 문자 오지 마세요 하고 AS 받으러 기어와. 나 그게 웃겨. 문자 오지 마세요 하면서 막상 난줄 알면서 문자 오지 마세요 하면서 정작 또 기어와 또 AS 가면은. 참 과학이야. 응? 솔직히 소비자들한테 뭐 AS 받으러 오라고 문자 보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대한민국에. 응? 그런 사람이 어딨냐? 팔면 그만이지. 안 그래? AS 오면은 AS 보내주고 이게 뭐 다지 뭐 그리고 망가지면 여러분 좀 새로 삽시다 어? 망가지는데 무슨 뭐뭐 고쳐달라는 동뭐 간단하다는 동 개소리야 5년 써서 새로 바꾸는 거지 어? 내비도 마찬가지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망가지니까 2년 AS야 2년 지나면 망가진다 그 얘기야 10년 쓰는 거 100년 쓰는 게 아니라 옛날 거 사는 거야 옛날 건좀 튼튼했지 옛날 거는 요즘 거는 내가 속에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게 오래 썼지
2년 내내 잡아돌리는데 안 망가지겠냐? 응? 재수없으면 6개월 만에 망가진 경우도 있지. 기계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냐? 야, 사람도 낳아가지고,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는데, 기계가 새 건데 왜 안 망가져요? 새 건데 왜 망가져요? 개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계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이 만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망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여기서 무슨 배, 무슨 배 소리가 나? 빵! 뭔 소리지? 차에서 원영어선 소리가 나네. 어? 아, 무식한 새끼들. 빵빵. 빵. 이 조그만 동네에서 빵빵 거 보면 진짜. 아, 이거 무식한 것 같아. 학력이라고, 학력이. 되겠니? 이렇게 무식하게 빵빵되면은? 조금 좀 1분 늦다고 뭐 빵빵되고. 물론 주차해놓고 도망간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중요한 건, 이 기능이 뭐냐? QHD, FHD, 고화질 두 채널 녹화 해상도 제공이고,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이건 GPS가 별도로 추가돼야 되고, 상시 녹화 및 주차 녹화 중 타임랩스 영상 녹화로 장시간 녹화 가능. 고온에 강한 제품. 와, 고온에 강하대. 야, 무조건 사야겠다. 다양한 녹화 기능 제공, 상시 이벤트 수동 주차, 차량 배터리 방전 방지 기능. 이게 뭐냐? 전력을 저절로 설계란 그 얘기지. 방전이 안 된다 이거야. 방전이. 어, 좋다. 어? 방전 방지 기능. 그다음에 영상 녹화 위치 확인 위한 GPS 연동 지원. 야, GPS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포맷 프리 기능 지원, 나이트 비전, 안전 운행 도우미. 도우미는 좋은 거야. 안전 운행 도우미 기능 제공, GPS 장착 시. 그러니까 GPS를 장착을 별도로 해 줘야 되는데 GPS가 있어야 다 작업을 하지.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7점.